휴대폰이나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우려됩니다. 디지털 정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실증 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올해 강원 도민체전에 연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 한 해 210억여 원을 넘어서는 등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우려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 소속 은행 창구 앞에서 직원과 고객이 다급하게 이곳저곳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벌써 고객 통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SNS와 앱을 이용해 예금을 가로챈 상황. 내가 그동안 애가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갖고 내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급한 일인가 보다. 최근에는 휴대폰에 중간 대행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예금을 30분 동안 찾을 수 없는 이체 지연제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곳 농협은행 점포에서만 해도 이번 주에 비슷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예금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돌아가는 건 막았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하면 뭐 신용등급 좋아지고 거래도가 좀 높아지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시길래 아, 보이스피싱 피해인 것 같아서 경찰서 쪽으로 다시 연락을 바로 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금리 대출 사기형이 많았습니다. 총 286건으로 약 한 80%를 차지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 해주겠다. 지난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1,340여 건에 피해액만 해도 21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범죄들을 뿌리 뽑으려면 어떤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까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N번방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성착취 범죄들.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2014년까지는 인터넷 채팅과 커뮤니티 사이트가 범죄의 무대였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은밀함과 익명성. 인터넷 채팅은 관리자 등이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 어플은 대화 도중 한쪽이 빠져나가면 대화가 모두 사라집니다. 채팅 어플은 채팅 당사자들만의 은밀한 대화가 안 못 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3자가. 그리고 대화 도중 한쪽이 퇴장하면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착취 범죄 신고 의무화 제도와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할 전담 기구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성착취 범죄의 주범에는 10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가해자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만 악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범이다, 반성문을 쓴다 등 온갖 빌미로 이처럼 죄질이 나쁜 범인들을 풀어준다면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2018년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500여 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단 9명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의료 실증 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원격의료 실증 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의료 실증 사업은 의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좌초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원격, 즉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졌고 정부가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묘하게 이런 상황이 당초 계획상 실증 사업 착수 시기와 겹치면서 원격으로 실증 사업은 당초 예정된 시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코로나에 대한 정부 의지나 아니면 국민적 그 원격 진료에 대한 뭐 합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이제 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제 의지를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에 필요한 1차 병원 7곳과 원격의료 전문기업 2곳, 대학 4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8개 병원에서 이달 말부터 원격의료 실증 사업이 시작합니다. 실증 기간 동안에는 원격 진료에 참여하는 고령, 만성 질환자들에게 참여 기업이 제작하는 고혈압 측정기 등 원격 진단 장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연세, 강원, 강릉, 원주, 한림까지 대학 4곳도 참여해 대조본과 오진 건수 등을 수집해 실증 사업 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합니다. 의료 민영화나 오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의사회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참여 병원들도 병원 이름이 공개되는 걸 꺼리고 있지만 전면 거부를 했던 이전과 달리 원격 모니터링 등 일부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원격 모니터링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 적응해보고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큰 장점이나 단점이나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7월 규제 자유특구 지정 이후 의협의 반대로 여러 번 무산될 뻔했던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 궤도에 오를지 시범 사업으로 끝날지는 실증 사업 1년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행사와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강원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한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 양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민체전의 개최 시기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양양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5회 강원 도민체전. 양양군은 지난해부터 체전 준비에 나서 경기장 등 개보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최 시기를 잠정 연기했는데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대회 개최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8월 말에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전국체전에 나갈 도 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군 체육회, 강원도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하기 전에 이제 그 지금 그 강원도에서도 선수들도 뽑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도체육회에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서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거죠. 개최지 양양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55년 만에 양양에서 처음 열리는 체전이 자칫 코로나19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1년 뒤 개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군마다 상반기에 취소했던 행사 등이 하반기로 연기된 경우가 많아 선수단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양양군도 피서철 직후 단풍 관광, 송이축제, 연어축제 등 굵직한 관광 이벤트가 줄지어 있어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회 기간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가을 단풍철 관광객 방문 축소 등 영동 지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안전한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내년으로 순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8월 말에 대회를 열면 선수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양양군 체육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와 경북, 전북 세 곳이 올해 대회를 이미 취소하고 내년에 열기로 결정했고 대부분은 잠정 연기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도민체전이 열릴지 아니면 1년 뒤로 연기될지 최종 결론은 다음 달 초쯤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익명검사가 가능해지면서 강원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이태원 방문자라면 익명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이나 유흥시설 등 이태원을 방문한 도민은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각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이태원 방문 누적 검사자는 658명으로 이 가운데 원주에서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5일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가 나와 이태원 방문자의 코로나19 잠복기는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 일자리재단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일자리재단 설립 예산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 다음 주 중으로 대표인사 공개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일자리재단은 일자리 기능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일자리 전문 통합기구로 오는 7월부터 춘천 명동 사무실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철원군과 고성군, 경기도 파주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철원군 등 지자체들은 오는 20일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DMZ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현황 공유와 함께 공동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DMZ 관광 중단이 8개월째 접어들면서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고등학교 앞 오피스텔 건축에 대해 춘천시민연대가 오늘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춘천고와 성수고, 성수여고, 중앙초교 등 학교 밀집 지역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반영 없이 25층의 고층 건물이 지어지면 안 된다며 도교육청에 승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고층 건물 건설을 두고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며 예정된 춘천시의 경관 심의와 강원도의 건축 승인 과정에서도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주범들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모군과 20살 유모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심리를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해 결심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재판에 앞서 도내 여성 시민사회 단체는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또다시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헌혈자 수가 11만 명 이상 줄어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의 절반 수준인 2.7일분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와 헌혈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개학 차질로 당분간 혈액 부족이 더욱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춘천 김유정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대토론회가 오늘 춘천 인형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시는 김유정 문학상을 춘천시가 주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단체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김유정 문학상은 그동안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운영을 맡았지만 춘천시가 문학상의 주최를 시로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춘천시는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고 오는 20일에 자체 심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산물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 도청 앞에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동춘천 농협의 신선 채소류와 강원 인삼 농협의 인삼 홍삼 제품 등 17개 업체가 참가하고 가정의 달 기념 강원 한우와 강원 인삼 할인 판매 행사도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다양한 직거래 모델을 통한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의 소비 촉진을 위해 특별 애누리 정기장터가 운영됩니다. 인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운영한 특별 애누리 장터를 정기 장터로 전환해 지역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망을 확대합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주말과 휴일 인제군 농산물 판매장에서 지역기업 30곳이 참가한 가운데 첫 장터를 열어 시중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화천군이 지원한 비대면 통합 아동교육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아동교육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